공구 이현아님이 킬라그램 이번에 쇼미더머니 시즌 6에 나왔을 때도 엄청 응원했는데요. 경연 프로그램을 두 번이나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킬라그램은 어떻게 푸나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체질 자체가 살찌는 체질도 살찌는 체질인데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쇼미더머니 이번 했을 때도 너무 즐거웠고 이 같은 랩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무대 같이 서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전혀. 쇼미더머니 하면서 네, 너무 예. 행복한 경험이었고요. 다시 한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좀 습관일 수 있는데 보면 맞아요. 진짜 우리 킬라그램은 너무 웃어. 그 웃는 얼굴이 그러니까 그냥 딱 배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보는 사람이 제가 약간 이르고 싶은 거예요. 볼 때마다 힐링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와, 감사합니다. 근데 영지도 맑아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무 맑아요. 네. 맞아. 그래서 저희 오늘 처음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건데. 네. 보자마자 어머, 나는 10년 되는 줄 알았다. 사실 친해졌어요, 되게. 아, 정말요? 네. 아, 너무 네. 보기 좋다. 밖에서 작가님들이 네. 웬만해서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친해졌는데. 그렇구나. 네, 너무 부침성이 좋으셔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우리 킬라그램도 늘 웃고, 아니, 웃는 얼굴이. 이렇게 가식적이거나 네. 뭐 그냥 이제 방송 딱 들어가서가 아니라 정말 삶 자체가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것 행복하게 같아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기 어울리는 것 같아. 잘웃으니까 아, 맞아요. 아, 네. 이거. 하긴 저런 거 하고서 안 웃는 사람은 소용이 없겠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TV 비칠 때만 입을 열면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어. 맞아요. 맞습니다. 항상 웃고 있습니다.